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요 TV와 함께하는 이진관의 클릭인가요? 이진관입니다. 이진관의 클릭인가요는요, 가요 TV를 통해 방송됐던 영상을 가수들이 직접 선정하여 보내드리는 프로입니다. 24시간 성인가요 전문 채널인 가요 TV를 통해 매일 이 시간 멋진 영상과 노래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릭인가요를 노크해주는 가수는 김성호 씨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가수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전북 순창이 고향인 김성호 씨는 어느새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사무치는 그리운 아버지. 아버지를 목 놓아 불러봅니다. 판박이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미대 진학이 꿈이었던 가수 산유라 씨입니다. 가정 형편상 미대 진학을 포기하고
특유의 친화력과 입담으로 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DJ를 보게 됐고 음악과 함께 하는 일을 하다 보니 가수로 데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0년 전 봉순으로 활동을 할 당시 봉순이란 촌스러운 예명 덕분으로 방송국 PD들과 인연이 되어 라디오에서 종종 봉순의 노래가 많이 흘러나왔다고 하고요. 1년 전부터 콘서트 TV 전속 가수로 활동하면서 봉순에서 산유라로 완전 이미지를 변신했다고 합니다. 모바일 프로그램인 김명덕 산유라의 뻑가요와 난장 콘서트 등에서 MC로 맹활약 중인데요. 내년부터는 김명덕 산유라의 뻑가요 케이블 방송에 런칭되어 모바일을 넘어 좀 더 폭넓은 매체를 통해 시청자께 가까이 다가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산유라 씨를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넘버 원.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청춘을 보내고 이제는 노래하는 사무총장으로 더 유명한 조한국 씨입니다. 향후에는 물론 고향인 공주시 홍보대사로 굳은 일 가리지 않고 늘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살림꾼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대형 스크린 골프전을 운영하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사업가이기도 한데요. 노년의 아름다움을 청춘의 노래로 풀어낸 이 노래,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나이는 먹었지만 마음은 청춘이라고 부르짖으며 하는 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 중년들의 감성을 두드리는 노래, 나이를 잊고 산 지 오래야 흥얼거려 봅니다. 조한국 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개구쟁이 세 자매입니다. 세 자매 중 마치인 순이는 예술단 단장으로 많은 가수들이 설 무대를 만들어주고 또 어르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런 고운 심정은 아마도 타고나야 하는 게 아닐까요? 끼가 넘치는 세 자매가 뭉쳐 고속도로 메들리도 내고 무대에서 노래도 하고 장구도 치고 북도 치고 그야말로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순이가 좋아라는 너튜브 활동도 하면서 바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가수 개구쟁이 세 자매가 불러드립니다. 팔공산 아리랑.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 퉁소바유연가의 주인공 심연녀 씨입니다. 소녀 같은 수줍음마저 사랑스러운 가수인데요. 최근 부산에서 퉁소바유연가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김기승 단장이 이끄는 수원효사랑문화예술단에서 노래로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가수. 앞으로의 더욱 많은 활력이 기대되는 심연녀 씨를 만나보시죠. 퉁소바유연가.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요, 38년간 도넛 사업으로 오직 외길만 걸어온 가수 임탁 씨입니다. 웃는 얼굴이 매력적인 가수 임탁 씨는 인천 성남동 거북시장에서 진심당 도넛 생산 공장과 매장을 운영하며 체인 사업까지 하며 사업 또한 똑소리 나게 하고 있는데요. 노래하면서 점점 더 멋져져가는 가수 도넛의 맛 또한 똑소리나게 맛있어서 입소문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인생도 노래도 똑소리나는 나그네 인생의 임탁. 잠시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인생이구나. 웃고 우는 고달픈 인생길 살짝대로 사는 거지 우리네 인생은. 멋지게 살아가보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가보자. 어디로 가나 흘러 흘러 어디로 가나. 잠시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인생이구나. 웃고 우는 고달픈 인생길 살짝대로 사는 거지 우리네 멋지게 살아가보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가보자. 가는 세월 허무하다 생각을 말고 사는 동안 멋지게 살아가보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가보자.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가보자. 자,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 우리의 씩씩한 어머니 가수 수라 씨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어머니가 불러드리는 인생 노래, 인생을 담은 노래 인생꽃입니다. 항상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수라 씨지만 그동안에 어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한 가정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신의 삶을 모두 소진하며 살아온 인생길이 어찌 고달프지 않았겠습니까? 수라 씨의 인생을 닮은 노래 인생꽃, 오늘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는 가수 수라 씨의
인생 꽃. 자,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요, 고 정두수 선생의 양아들인 나일강 씨입니다. 고 정두수 선생은 남진의 가슴 아프게, 나훈아의 물레방아 도는데 등 무려 3,500곡이 넘는 주옥 같은 노랫말로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우리의 보물 같은 선생님이십니다. 나일강 씨는 고 정두수 선생이 삼태기 멤버로 입문시켜 가수가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위로와 위안을 안겨준 노래말로 삶의 애환을 달래준 고 정두수 선생을 기리는 정두수 가요제를 내년에는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진관 씨 클릭인가요에서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남자의 진한 사랑을 담은 노래로 나일강의 음색과 아주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남자도 순정이. 너무 아파요. 남자도 순정이 있어요. 망치고 돌아서 있으면 어때서 주책 없는 이 눈물은 누구의 것인가요? 남자도 순정이 있어요. 망치고 돌아서 있으면 어때서 주책 없는 이 눈물은 누구의 것인가요? 잊지 마세요. 남자도 순정이 있다는 걸.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 1974년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제1회 한국가요제에서 함중화 작곡의 종소리를 불러 인기상을 수상하면서 가수로 데뷔한 정수라 씨입니다. 주로 CM송이나 만화영화 주제가 등에서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성인이 된 후인 1982년에 그런 사람이 나는 좋아로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 이후 1983년에 앨범에 수록된 건전가요 아 대한민국이 크게 인기를 끌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라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광을 담은 노래 정수라 씨가 들려드립니다. 아 대한민국. 주바꾼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워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올수록 정이 드는 산화를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이 끝없이 펼쳐지고 원하는 곳은 무엇이가 넘을 수 있고 다른 곳은 무엇이 넘길 수가 있어 이렇게 저마다 자유로움 속에서 조화를 이뤄가는 곳 도시는 농촌으로 향하고 농촌은 도시로 이어져 우리의 모든 꿈은 끝없이 세계로 뻗어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지금 될 수가 있어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컨테이너 제작 및 물류 보관 사업을 하면서 가수로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배용씨입니다. 김병걸이 작사 작곡한 주옥같은 가사가 돋보이는 곡인데요. 흥겨운 멜로디에 어깨가 들썩거리기까지 합니다. 눈물이 보일까봐 말도 못하고 남자의 가슴 때리는 노래 배용이 불러드립니다. 새벽 정거장 말하고 싶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입술을 깨물며 돌아오던 밤 주룩주룩 비 마저 내렸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은 눈물이 보일까봐 말도 못하고
말하고 말하고 싶었다. 너무도 사랑했기에 입술을 깨물며 돌아오던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렸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은 눈물이 보일까봐 말도 못하고 너를 보낸 새벽 정거장.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은 눈물이 보일까봐 말도 못하고 너를 보낸 새벽 정거장. 모든 걸 주고 사랑해주던 내가 사랑하는 언니. 언니 미안합니다. 항상 받기만 해서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 보고 싶은 나의 언니. 어린 동생을 두고 시집가는 마음이 서러운 노래 언니. 우리의 큰언니 가수 장영주가 애타게 노래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남편을 가슴에 묻고 무너진 가슴을 노래로 달래봅니다. 언니.
이진관의 클릭인가요? 벌써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요, 대부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가수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은주 씨입니다. 편안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 보이는 이로 하여금 따뜻한 보금자리에 있는 듯한 편안함을 주는 가수. 색소폰 실력 또한 수준급으로 음악에 대한 열정이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노은주 씨가 전해드리는 노래 당신의 품 들으면서 이진관 클릭인가요? 이진관 물러가겠습니다.